네, 안녕하세요. 랩플캠트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게, 나이키 TM4 엘리트 9의 AG와 HG의 비교입니다. HG는 이미 작년, 9월경으로 기억하는데요. 뭐, 8월, 9월경에 아마 이 제품을 제가, 리뷰를, 실착 리뷰까지 해서 해드렸던 것 같고, 요 제품은 최근에 제가 리뷰를 해드렸죠. AG는. 근데 이제 이 TM4 9 엘리트 AG는 이제 국내 출시가 되고 있지는 않아서 국내 구입을 못하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HG는 정식으로 국내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 AG 리뷰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전 세계에서 축구화 판매된 축구화 중에 AG 축구화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 우리나라 인조 환경을 전제로 했을 때 가장 괜찮은 제품이 요거 같다,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요 이후에 제가 그 판타폴로 라찌리니의 그 AG 제품을 리뷰를 하고 사용 편의성 자체는 사실은 이것보다 그 제품이 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긴 하는데, 어쨌든 요 제품을 리뷰를 할 때까지, 라찌리니를 리뷰하기 전까지는 이 제품이 어쨌거나 베스트였어요. 문제는 이 제품이 국내 나오질 않고 해외에서 구입을, 저부터도 이제 해외에서 구입을 했으니까, 해외에서 구입하게 되면 30만원 이상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반면, HG 같은 경우는 국내 정식으로 출시가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소비자 가격은 26만 9천원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이 제품을 인조구장에 테스트했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인조 구장에서 이 HG 스터드가 그 슬립이 생기냐 안 생기느냐, 그러니까 그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TM4 제품에 이 9 엘리트 제품이 주는 기본적인 어떤 축구화로서의 특성, 그 다음에 팟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총체적인 것들을 어쨌거나 또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실착을 했고, 실착 당시에는 이 제품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구입해서 이 제품이 AG에서 충분히 신을 만한 제품인가 하고 테스트를 하고,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인조잔디 상태만 괜찮으면 신을 수 있겠다 하는 결론을 냈었어요. 다만 이 AG 제품을 실착을 하고 느낀 점은 뭐냐, 인조구장, 우리나라 인조구장이 이제 특화돼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죠. 이제 스터드가 형태가 가운데 이제 충격 그 완화를 시켜주기 위한 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스터드 옆으로 이제 작은 10mm 이하의 메인 스터드 옆으로 작은 스터드들이 보조 역할을 하게 있고, 이제 이런 구조들, 그리고 이 스터드 자체도 약간 러브라이즈화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무래도 이 HG보다는 인조구장이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인조구장에서는 조금 더 차가 편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갈등을 하시는 건 30만원씩 주고 이걸 사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에서 이 제품 소비자 가격에서 뭐 10% 20%씩 할인을 받아서 HG를 사는 게 나으냐, 이제 그 점이죠. 제가 요 그 엘리트 제품 이전에 그 실착 영상처럼 올려드린 거 보면 프로와 엘리트를 그 비교 한 적이 있었었어요. 영상으로 올라있고, 다만 이제 그 영상에는, 착화를 하고 나서 멘트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고, 충분히 신어보고, 개인적인 느낌만 갖고 있고, 사실 그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 하질 않았는데, 오늘처럼 이런 따로 시간을 갖고 이제 말씀드리려고. 제가 착화해본 바로는 프로랑, 그 다음에 엘리트, 에이지. 두 가지 제품은, 물론 프로도 국내 안 나오죠, 에이지가. 하여간 두 가지 제품을 비교를 해본 바로는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해요. 우선 아웃솔 자체는 뭐 이 저기 뭐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단순히 캥거루 가죽과 소가죽의 문제가 아니라 캥거루 가죽과 소가죽 외에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신발의 라이닝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그 패딩을 구성하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아웃솔 뒤쪽에 힐을 구성하는 부분은 이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다르니까 신발 자체가 완벽하게 똑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똑같은 느낌은. 다만
느낌상으로 어떤 게 더 좋냐 하면 개인적 선입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날도 외부 온도가 꽤 낮은 편이어서 이제 축구 리뷰할 때 제일 어려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 온도가 낮아서 발끝 쪽에 시리게 되면 그 뭐죠? 볼 컨트롤을 할 때 정확한 감각이 잘 없어요. 정확하게 감각이 발이 얼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발이 시리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2월 이때까지는 외부 영상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영상, 영화가 아니라 떨어지면 리뷰를 안 하는 게 실책 리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별로 해봐야 발의 감각이 온전하게 전달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퍼가 어쨌거나 천연 가죽이든 뭐든 이제 TPU가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사용이 되면 모든 게 좀 뻣뻣해지는 성향이 있으니까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 실책 리뷰 테스트를 영상 10도 이상 온도에서 하는 거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새 축구화를 사더라도 겨울에 스터드는 제품을 제가 신고 나가질 않아요. 그 영상 테스트와 상관없이 일상에서도 계속 영상 온도 정도 10도 정도까지 올라가질 않으면 거의 새로 신발을 신고 나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사면 대부분 이제 봄에 주로 테스트를 하는데 하여간 그 프로 제품과 엘리트 제품 사이에도 분명히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만드는 거는 소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캥거루 가죽을 뒤에 받치고 있는 다양한 부사제들의 차이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어느 쪽이 더 좋냐? 그러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뭐 그래도 엘리트 쪽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라이닝 패딩 이런 느낌들이 사실은 프로보다 엘리트 쪽이 소위 말하는 부자재, 메인 자재가 이거라고 하면, 메인 자재가 이 어퍼와 이거라고 하면,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엘리트가 고급화되어 있고 소재가 하기 때문에 좋다는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이 두, 그렇다고 해서 프로가 못 쓸만한 제품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순전히 적응 문제예요. 그러니까 높은 기온에서 가죽이 자신의 발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 딱 맞게 떨어지고, 그러나 불편함이 해소가 되고 나면 성형이 이루어지면서 그때부터 순전히 적응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사실은 캥거루 가죽이 더 좋다, 소가죽이 더 좋다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발에 이미 완성이 되어 성형이 되어 있고 핏감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자체로 발이 편하기 때문에 그게 소가죽이나 캥거루 가죽을 논해서 어떤 쪽이 더 터치감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 이제 낮은 기온에서 어쨌든 간에 이 부자재 관련된 부분들이 놓고 두 개를 신고 뭐 15분, 15분씩, 20분씩, 20분씩 신고 딱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미세한 차이가 느껴지기는 해요. 그게 이제 뭐가 더 좋냐 물어보면 당연히 엘리트 쪽이 더 좋다. 그게 이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아니면 편견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미세한 차이가 있더라. 그러나 구입하는 가격 대비로 그 정도 차이가 무시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무시해서는 안 돼서 조금 더 좋은 착화감 원하면 조금 더 돈을 쓸 필요가 있냐 하고 물어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아예 한 번에 늘 그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라 이런 입장이니까 아마도 이제 나이키 코리아가 이 TM4-9 엘리트 에이지를 출시를 하면 큰 방향을 일으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캥거루 가죽 축구하고 단순하게 에이지 스터드를 갖고 있는 그 외로도 기본적으로 이 엘리트 9은 홀드성이라든지 가죽 어퍼의 텐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전에 그 TM4 6, 7, 8을 거치면서 왔던 것보다 그 다음에 경쟁사인 아디다스의 코파 센스에 이르기까지의 모델들보다는 훨씬 착화성이 높다.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방된 텅은 아니지만 텅 자체의 개방성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착탈도 되게 쉬워지고 그 다음에 이 로컷들의 이 엣지 부분들도 비교적 발목 아래쪽에서 복숭아뼈 아래쪽에서 잘 밀착이 되고 이런 다양한 장점들을 갖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게도 되게 가볍죠. 이게 이제 200g 밖에 안 되니까, 이 풀 캥거루의 페박스 같은 이런 소재를 사용을 하고, 요 정도 스터드를
채용을 하면서도 무게 200g에 맞췄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심지어는 아시겠지만, 이 TMF의 어퍼는 여기 폼 팟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에 들어가 있는 메모리 폼 같은 거, 이런 소재가 있고, 어퍼도 비교적 두툼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죽의 두께도 꽤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 200g이기 때문에, 제품 자체로서 갖는 완성도가 꽤 높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제품이. 그럼 이제 이 ACG는 어떠냐? 제가 이 ACG를 지난주에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영상을 찍지는 못했어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날 운동장 환경이. 영상을 찍지는 못했는데, 이게 이제 흰색과 까만색이라는 데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요게 HG고 요게 AG라는 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물론, 요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이거를 이렇게 실제로 안 신은 제품, 새 제품을 요렇게 놓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내려다 보면, 두 제품의 라스트가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화면상에는 잡힐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첫 번째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HG와 AG를 신으면 실제로 확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렇게 놓고 보면, 요 HG 쪽이 낫습니다, 앞쪽이. 약간. 실제 신어도 그 부분이 느껴져요. 실제 신어도. 그니까, 라스트 핏이 다른 데다가 앞쪽이 약간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흰 제품인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 지금 흰색과 제가 갖고 있는 까만색은, 기본적인 소재는 동일하긴 하지만, 이 흰색 쪽이 지금 이 ACG 쪽이 훨씬 어퍼가 더 부드럽게 만들어져 있어요. 착용시간이 더 길어서가 아니라,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쪽이 더 텐션이 단단하게 되어 있고, 이쪽이 조금 더 현재 느슨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다 제가 보기엔 제가 갖고 있는 제품의 문제점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AG와 HG 스터드다. 이런 건데, 주말에 제가 신고 느꼈던 거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리뷰 직전에 다시 신어본 바로는, 이쪽이 이 하드 플레이트, 이 아웃솔이 여기에 있는 아웃솔의 하드 플레이트, 이 딱딱한 플레이트가 실제로 그 운동장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굉장히 단단해서 그 단단한 것을 다르게 예를 들어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서 홀드성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지지성이 굉장히 높다고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스터드가 지금 여기 보면 이 우레탄 스터드 안쪽으로 약간 러브라이저가 되어 있는 이 마모성을 장단하는 빨간색 부분에 되어 있는 스터드들이 보이시잖아요. 이 스터드가 지면을 밟고 콘크리트 바닥을 단단하게 눌렀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에이지 스터드에 이 할로우 처리가 되어 있는 요 스터드들이 그 콘크리트 바닥에 지면에 닿아서 이렇게 딱딱딱 누르면 되는 느낌보다는 미세하게 이쪽이 오히려 더 부드럽습니다. 소재 자체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요 부분들이. 근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스터드 전체 아니면 아웃솔 전체가 이쪽이 더 부드럽냐? 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말씀드렸지만 이 HG인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 쉔크 스파인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드 그라운드용으로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있는 미드 아웃솔의 두께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 아웃솔의 두께가 굉장히 플레이트가 두꺼워요. 두껍고 그 다음에 두꺼운 거와 함께 동시에 이렇게 휘어보면 여기가 굉장히 강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강성이 높아서 이거를 천연단지나 인조단지에서 신었을 때 만약에 AG랑 비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상태로 그냥 신는 것도 큰 문제가 없겠지만 AG와 비교를 하면 이런 부분들이 AG랑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웃솔 플레이트가 개인들이 느끼는 데서는 확연한 차이가 생깁니다. 어떻게 차이 나냐? 여기는 이 지금 보시는 여기 그 스파인들, 이 아웃솔의 이제 중족부의 강성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스파인처럼 이렇게 약간 굵게 튀어나와 있죠. 아식스에서 보듯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레이트, 이 아웃솔의 플레이트에 두께가 얇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무게 차이가 급격하게 나는데, 여기에 두꺼운 아웃솔에 비해서 여기는 스파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아웃솔의 두께, 이 플라스틱 두께는 얇아요. 결과적으로는 어떤 세상이 생기냐, 스파인의 강성을 유지시키도록 하긴 했지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휘어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HG랑 신었을 때는 그라운드에 들어가면 여기에 움직임, 발끝의 움직임도 제어가 되고 힘이 많이 들어가는 비해서 여기는 오히려 유연하게 움직이는 가능성들이 높아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움직임, 발에서 특히 제가 그 테스트라는 구장은 어쨌든 풋살장이고 신고 풋살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스프린트 거리든 뭐 스프린트도 사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풋살장에서는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져갈 때 발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요소가 훨씬 더 이게 편하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나 이건 HG는 어떠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힘을 사용을 하더라도 HG의 특성은 얘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했을 때 고탄성 이제 그런 거 많죠. 최근에도 댓글을 그렇게 다시는 분들 계신데 스피드 사일러의 머큐리아는 무조건 스피드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경기력에 도움이 된다.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냐 설명을 하라고 못해요. 그냥 기분이 그렇다 이렇게 대부분 끝이 나네 얘기가. 그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무게 200g, 50g 이런 것들은 스피드 100m 기록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육상화를 무게를 50g 들어도 어떤 선수 시계를 차고 게임을 하고 어떤 선수 귀걸이를 차고 어떤 선수 목걸이를 차고 경기를 해요. 특히 실험적으로 축구화 뿐만 아니라 운동화의 무게 무게가 350g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200에서 250g 아니면 마라토나인 경우에 150에서 250g 최대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운동화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상의 차이를 만드는 그 연구 결과는 대부분 중장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중장거리. 다시 말하면 단거리에서는 신발의 무게가 스프린트에 영향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변수가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단거리 스파이크 무게의 10g, 20g이 줄어드는 게 스프린트의 스피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하는 걸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장거리 경우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무게 100g당 에너지 소비량 운동력학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1%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그 1%를 마라톤 42km를 달리는 경기 그거를 3시간 3시간은 서브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데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 3시간이면 1800초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1080초인가? 1800초인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84초 정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역학적으로는 그러니까 84초면 1분 24초 정도 되는 거죠. 42km 3시간을 뛰는데 1분 24초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소비. 그러니까 그것도 에너지 소비라는 게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산소 흡입 능력과 비슷한 거예요. 폐활량. 그러니까 실제로 마라톤이 그거에 의해서만 좌우되느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 연구 결과가 신발 무게에 대한 어떤 그것들 그러니까 운동 효과를 보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규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단거리인 경우에는 무게의 축, 신발이 발끝에 전달이 되고 그걸로 움직이게 되는데 발을 신으니까 그리고 이제 발로 디디면서 나가는데 이때 그 신발의 역할과 무게와 그 다음에 그 무게의 영향으로 인체에 전달되는 운동력학적으로 전달되는 어떤
효과성을 분석하기에는 단순하게 신발의 무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발의 두께, 그 다음에 발목의 두께, 종아리 근육의 두께, 그 다음에 다리 전체의 두께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 변수들, 즉 다리를 움직이게 하는, 다리를 전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신발의 무게와 따로 분리시켜서 구분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게가 영향을 미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드 플레이트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천연잔디 같은 경우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발 전체의 움직임이 전반적인 그라운드에서의 굉장히 높은 지지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맨땅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맨땅의 운동장이 마사토가 잘 깔려있는 운동장이라 그러면 어쨌든 지면에 전체적으로 안착되는 느낌 자체가 나쁘진 않을 거다 이런 예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인조잔디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스터드 자체가 어쨌든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그립성에 대한 문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도 그렇게 충분히 하지만 이 AG는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탄성을 이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실제로 발이 움직이는 것은 이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스파인 쉔크는 HG에 비하면 약하긴 하지만 이 자체로는 일정한 스프린트 탄성, 리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데 인조잔디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럼 반대로 이 축구화에 이 여기가 이렇게 휘어지는 거에서의 장점이 뭐냐? 단점으로서는 리턴 에너지의 감소. 하지만 단점은 뭐냐? 움직임이 자유롭죠. 이 AG가 그래서 좋습니다. 나이키 TM4 AG가. 움직임이 조금 더 이 HG보다 전반적인 움직임에 있어서 미세하게 발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신고 뭔가 갑자기 한동안 이걸 안 신다가 이거를 신다가 이걸 딱 신고 들어가면 뭔가 발이 딱 이렇게 그 플랫하게 그 뭐라 그러죠? 그 딱딱하게 뭔가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실제로 운동을 신장을 신고 달리거나 이렇게 보면 그 점이 차이가 나요. 자, 그러면 뭐를 사야 되냐? 이걸 사야겠죠. 이거를. 어쩔 수 없이. 그만큼 차이가 나요. 실제로. 그 차이는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주는 거. 발끝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이 제품과 큰 차이가 난다. 여기가 이거는 아예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하다하다. 이런 부분들. 그거 말고는 어쨌든 동일 나머지의 그 부자재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들은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다 소재랑 이런 건 동일하고, 유일하게 다른 거는 아웃솔 플레이트의 차이. 이 차이인데, 프로와 엘리트 상의 차이는 여러 가지 부자재 차이에 의해서 발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미세한 느낌들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면, HG와 AG는 아웃솔 플레이트, 즉, 사람의 체중 전체가 실리고, 축구 동작에서의 모든 힘이 다 전달되고 하는 발의 직접적인 플레이트의 강도 차이, 두께 차이에 따른 강도 차이가 이 두 제품의 착화성에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 쪽, 인조 운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비용 차이가 어느 정도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26만 9천 원이고, 할인을 얼마나 받으실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냥, 엘리트 쪽으로 가시라. 엘리트 AG 쪽으로 가시라.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스터드가 다른다고, 여기 지금 10mm 정도 맞춰져 있는 스터드가 2mm, 3mm 닿고 하더라도 몇 년간은 신을 수 있는 제품이다. 왜? 오프의 홀드성이 굉장히 뛰어나니까. 그 홀드성을 유지시키는, 이게 팟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도 레이저 커팅을 해서 라이닝 천들이 잘 만들어져 있고 구성되어 있고, 인사이드 쪽도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다 두툼하게 이 팟이 들어가 있고. 근데 팟은 실질적으로 공을 차는 데 무슨 힘을 실으는 것보다 기본적인 착화 편의성, 공의 터치가 될 때 충격을 미세하게 완화시켜주는 역할들은 있기 때문에 이쪽이 훨씬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신어보면 발가락 앞쪽이 너무 납작하게 눌린 이 HG보다
그것보다는 약간 더 앞쪽 코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 에이지 쪽이 착화성에서도 훨씬 좋다. 무게는 그리고 30g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무게 차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는 하지만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게도 가볍고 그 무게 가벼운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 플레이트 차이, 두께 차이, 소재 차이 이런 것들에서 발생을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엘리트 AG 쪽으로 가시라. 프로와 비교를 해서도 하실 수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인조조부장에서 좋은 축구 하나 필요하시다. 요거로 가시라. 그러면 제가 이것보다 착화성이 더 좋다고 한 라짜리님은 어떨까? 다음 시간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